지난 시간에 저 교재 231페이지부터 설명이 되어 있는 핑퐁 게임을 제가 저 했는데, 제가 저 만드는 법을 교재를 보고서 해봤는데, 얘 너무 빨라가지고 제가 조금 저 찾아보니까, 여기 저 0.5초 기다리기, 요거를 제가 좀 넣었어요. 요거를. 0.5초. 그 다음에, 요 부분도 이제 0.5초 이렇게 저 넣습니다. 그 다음에, 이제 해보면, 좀 천천히 움직이죠. 이게 저 너무 빠르면 이게 잘안 돼요. 나 같은 사람은 이제 따라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식으로. 너무 또 천천히 가는 것 같기는 한데, 저뭐 기다리는 시간을 조금 뭐 줄이면 또좀더 빨라지겠죠. 이게 요 부분은 이제 0.5초 줄이기, 요거 저 집어넣고, 그다음에 그거는 제어해 보면 여기 있어요. 기다리게 이제 갔다가 저 여기다가 놓고, 그 다음에 이쪽에도 저 놨던 거고. 이런 식으로 점수가 올라간다. 점수가 계속 올라가죠. 그래요. 패들도 지난 시간에는 내가 저 하나 에러가 있었어. 에러가 패들 스프라이트에 왼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그 마이너스 90도 방향 보기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, 내가 저 위쪽 화살표로 여기를 저 했더라고. 그러니까 이제 키가 이 패들이 잘안 움직였는데, 여기 저 왼쪽 화살표, 오른쪽 화살표. 지난 시간에는 내가 저 이걸 위쪽 화살표로 해가지고 패들이 저이 경계에 닿으면 잘안 움직이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, 그건 아닙니다. 내가 저 요걸 갖다 위쪽 화살표라 그래가지고, 뭐 왼쪽 화살표를 암만 눌러도 잘안 움직였지. 안 움직였지. 고쳤으니까 이건 뭐잘 되는 거고. 여러분들은 저,
그 234페이지 보시면 234페이지에 도전 문제가 있는데 그 도전 문제 설명을 보고 요거를 저 만드셔 가지고 그 LMS에 그 과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제가 저 시간은 넉넉하게 드렸으니까 기한은 천천히 이거 해보고 요거 한번 좀저 234페이지에 설명처럼 그세번할수 있게 하는 거죠. 생명 변수라는 거는 이렇게 해서 저 빨간 선에 닿으면 그 모두 멈추잖아요. 모두 멈춘다고 여기 저 스크립트를 보면 모두 멈춰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생명변수라는 걸 추가해서 세 번까지는 이게 저 계속 저 게임을 할수 있게 그렇게 저 하면 되죠. 변수라는 데 가서 저 변수 만들기 해가지고 그렇죠? 이렇게 해가지고서 저 생명이라고 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변수 저 끌어다 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여기 저 해보면 됩니다. 해보시라고. 그게 저 과제니까. 지금 요거까지는 이제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따라하면 잘 되고 그렇게 하는 거지. 그 배경도 보면 이것도 저 직접 다시 그린 건데 조금 저그 얇은 사이즈로 이렇게 그렸는데 여러분도 요거 좀 해보시고 그렇죠? 직사각형 채우기 색은 요 색상과 같아야 돼요. 요 색상과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면 뭐 색상이 0이라든지 채도가 97일, 그 다음에 명도가 67 이렇게 되니까 그 여기 가서 배경을 그릴 때, 그렇지? 배경을 그릴 때 요걸 가지고 이제 조절을 하면 되겠지. 색상은 0, 채도는 97. 잘 조절이 되더라고.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. 97. 그렇죠? 명도는 67.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 색을 맞춰가지고 그리는 거니까 이제 그릴 때는 이렇게 해서 다시 저 그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이제 사각형을 갖다가 이제 그리면 됩니다. 여기다 이렇게 요게 저 요 패들도 잘 움직이고 뭐 이렇게 저 넘어가도 상관없고요. 잘 되더라고.
화재니까 요거 저 시간은 기간은 충분히